해양 플랜트와 나노 융합 등 경상남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는 유치됐지만 인재를 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갈산만 산업단지에 영국 에버딘 대학 한국 캠퍼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에버딘 대학 분교를 유치한 겁니다. 대신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64억 원을 에버딘 대학에 지원합니다. 개교는 내년 3월, 1차로 내년에 70명을 모집하지만 아직 입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 대우, 그다음에 큰 기업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 갔다 우리가 이런 데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 내려갔다. 에버딘 대학 측은 한국인 정규직 2명만 고용해 모집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금 해양 플랜트라는 게 지금 실제로 지금 사양 산업이거든요. 학생들 취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산업의 융성하고 같이 접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 3월부터 나노 분야 마이스톡으로 승인을 받은 밀양 전자고등학교입니다.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마이스톡으로 전환되는데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학교도 내년 신입생 정원이 69명이지만 현재 지원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뭐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거나해서 일단 알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겠지요. 경상남도는 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옛 밀양대학교에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유치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꼼꼼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